네, 왼쪽에 지금 이제 두 번째 판넬인데 총 9개로 지금 마지막 9개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펌. 자,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뒤쪽에 3개, 앞쪽에 2개, 좌우 해서 2개씩 해서 9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참 쉽죠? 반갑습니다. 열펌팀 엄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단발로 제가 커트를 디자인 커트를 했는데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자, 저는 오늘은 또 피카의 피라인을 가지고 제가 또 C컬펌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은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P2 건강모 P2로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모발은 저는 저희 피카의 특징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자, 전처리 없이 바로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10분 있다가, 10분 열처리 할 거예요.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컬 테스트라도 한번 해볼게요. 자, 건강모 펌제를 썼는데도 약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피카의, P1, 강곱슬 펌제예요. 강곱슬 펌제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도포하신 다음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포.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머릿결도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통통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P1도 저희가 이렇게 피카의 P라인 쪽에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분 방치하고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담수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한번 또 우리가 연화가 잘 됐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피카에 이렇게 해서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물구나무 잘 쓰죠?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단발 C컬펌을 하는 데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뻐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에 더블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13mm입니다. 네, 13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빼신 다음에 16mm, 자, 피카에 16mm로 자, 이렇게 45도, 글러브가 45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텐션을 주셨다가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빼시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 네, 자, 수분 조절해서 제가 뭘 했냐면 폴리를 분사를 하고 지금부터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곱슬이 있으신 분들은 곱슬을 먼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롱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19mm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C컬펌이니까 한 바퀴 반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어때요? 지금 피카의 봉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그냥 길게 잡으시는 거예요. 백바트를 이렇게 길게 잡고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자, 첫 번째 판넬 하고요. 지금은 또 두 번째 판넬 할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길게 잡으세요. 이렇게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지금은 22mm예요. 22mm를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선에서 한 바퀴 반만 네,
자, 볼륨 매직보다는 약간 더 컬이 있게 하고 싶고, 또 그렇다고 웨이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퀴 반만 제가 네,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세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벌써 네, 백파트는 다 해버렸어요 지금. 네, 자, 22mm로 네, 한 바퀴 반만 살짝 가볍게. 네, 재밌지 않나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곱슬이 심해서 프레스 작업 매직기로 하고 나서 폴리 분사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프론트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앞쪽에 앞사이드에요. 프론트 쪽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쪽도 마찬가지로.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네, 굉장히 빠르고 스피드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도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폴리, 네, 보이시나요? 폴리. 자, 이렇게 가볍게 분무하신 다음에, 자, 잡으시고, 수분 조절하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끝냈습니다. 자, 오른쪽 옆 사이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파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19mm로 네, 한 바퀴 반. 자, 이렇게 돌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백파트 쪽에 3개, 앞쪽에 2개, 5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6개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19mm로 제가 오른쪽 사이 첫 번째 했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일곱 번째죠. 자, 총 일곱 번째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일곱 개예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8개 전체적으로는 지금 8번째 그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반입니다. 한 바퀴 반.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세 파팅으로 나눠서 그냥 네, 앞, 뒤, 좌, 우 하면 딱 끝나요. 네, 자, 8개째예요. 자, 마지막 왼쪽에 마지막 네, 왼쪽에 지금 이제 두 번째 판넬인데 총 9개로 지금 마지막 9개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펌.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보시면 뒤쪽에 3개, 앞쪽에 2개, 좌우 해서 2개씩 해서 9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참 쉽죠? 네,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크리니 샴푸로 샴푸하고요. 샤이니로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또 예쁘게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P 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